검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프스가 고장이 난 사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방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오염수를 갖다가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니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재판 결과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IAEA가 실제 오염수를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알프스에 통과시켜서 나오물을 검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프스만 믿고 지금 하는 건데 알프스 성능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프스가 고장이 난 사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방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 거죠. IAEA는 그 폭발 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IAEA하고 일본은 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협력해서 다른 환경 오염을 덜 시킬 만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방류하는 걸 서로 그때부터 협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입니다. 그 부총리님,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 85%가 반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겠죠? 예, 뭐 다양한. 우리나라 국민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과학적으로 보여달라. 근데 이제 그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85%나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니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재판 결과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IAEA가 실제 오염수를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알프스에 통과시켜서 나오물을 검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프스만 믿고 지금 하는 건데 알프스 성능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프스가 고장이 난 사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방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 거죠. 뿐만 아니라 IAEA는 그 폭발 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IAEA하고 일본은 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협력해서 다른 환경 오염을 덜 시킬 만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방류하는 걸 서로 그때부터 협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30년 이후에도 계속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알프스 장치로 3중 수설제에서 거의 모든 핵종이 걸러진다. 하지만 탄소 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종도 한 번에 걸러지는 게 아니다. 그 정화 장치를 거쳐도 스트론툼 90이 기준치의 14,100까지 검출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요. 그 스트론툼 90은 죽음의 죄로 불리는 독성 물질로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쌓이면서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뼈에 축적이 되고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죠. 자, 그리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실체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인 진단은 모른다입니다. 일본이 올해 2월 내놓은 처리소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해 1차 처리를 한 데에도 오염수에 어떠한 핵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2차 처리를 한 뒤에 해양 방출 전에 30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뿐이다. 그런데 원래 64개죠. 근데 30개만 줄여서 검사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일본 정부도 과학적으로 모르겠다, 자신 없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라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유엔 정기총회에서 긴급 안건을 채택하거나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처분이나 제소 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전혀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지 어떠십니까, 부총리? 예. 저인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키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미 방류를 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또 의원님, 우리가 정부라는 것은 서로 소위 말하는 국정운영,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요? 국정운영 세력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네? 대통령 말씀처럼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이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뭐 뒷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막는다고 해서야죠. 한번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 정부의 외교장관께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그러니까 적합성 없다, 절차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 소위 말하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유엔 산하 기구가 IAEA 아닙니까? 여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해양 방류를 하기 전, 글쎄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거를 우리가 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그거를 생략을 하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아니, IAEA 보고서가 이제 일본 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오염수를 갖다가 알프스로 통과를 하는 걸 검증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제대로 그 오염수 알프스 통과하는 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채로 통과한 거죠. 의원님, 뭐 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IAEA 총장이 또 사무총장이 국내도 한국도 온다고 하니, 아니 그런 방법론 등에 관해서 국제기구가 아무렇게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안에 내용은 아마 그런 절차나 내용에 관해서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저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발표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존중하면서 그것이 과학적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서 됐으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것도 보충 일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